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7월 14일 금요일 금요경마 제주 부산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입니다. 지난 한 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요새 막 감기가 너무 유행을 하는데 조철이 좀 먼저 걸렸습니다. 제 주위에도 감기 걸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무엇보다 좀 7월 지금 셋째 주 경마인데요. 무엇보다 걱정이 지금 전국에 장마주의보가 내려가지고 오늘도 아주 물폭탄이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야, 이렇게 계속 오면 내일 경마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었는데 좀 내리다가 좀 멈추더군요. 좀 다행인데 내일 좀 비가 이렇게 좀 덜 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비는 계속 온다 그래요. 근데 좀 덜 왔으면 좋겠고 과천, 부산, 제주 경마장 그 주로 정비팀이 좀 고생이 되겠지만은 주로 정비를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7월 14일 셋째 주 경마인데요. 일단 예상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주의사항을 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주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그 주로 상태가 엉망이기 때문에 의외의 경마 결과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또 야간 경마입니다. 물론 뭐 한 6시 정도 넘어서 이제 라이트가 들어오겠지만은 비가 오고 그래가지고 조금 일찍 들어올지도 모르겠어요. 특히 어린 말들은 이럴 때 겁이 좀 많고 예민하고 적응 못했던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의외의 변수가 많이 돌출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 물론 뭐 우리 예상가들은 다 우리만의 또 승부 경주가 있고 자신 있다고 하는 경주가 있겠지만은 이 예상을 듣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평소보다 내가 배팅 작업을 좀 줄여야 되겠다. 조금 먹고 조금 잃고 즐기는 게 좋죠. 이런 주말은 이렇게 여러분들께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입니다. 제주 2, 4, 8, 9, 부산은 1, 2, 6. 그 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가 4경주, 9경주, 부산은 2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어제, 뭐, 그저께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먼저 입금을 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가능하면 경마 함께 하실 분들 특히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하루 전에 이 영상 보시고 나서 입금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일날은 좀 혼잡하기 때문에 현금 문자 하루 전에 좀 신청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입금하신 다음에 잊지 말고 꼭 입금자 성함 남겨주시는 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제주 2경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주마 6등급이고요. 800m 별정 A형 700만원 미만 4세 이하 경주입니다. 오늘 대부분 달러박스 경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불안한 인기 1위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제주 2경주는요, 외곽 게이트에 있는 10번마 대륙 질주라는 마필인데, 김원곤 기수로 바뀌었습니다. 전현준 기수가 계속 타다가, 김원곤이로 바뀌었는데, 등짝도 전현준이 기승을 한 대륙질주하고 김원건이가 기승을 한
대륙 질주하고는 좀 무게감이 좀 다르죠. 거기다가 최외곽 게이트로 밀려 있고 부담 중량도 늘어 있고, 자 이런 마필들이 이런 마필이 대가리가 팔리고 있어요. 자 경주거리 800m는 땅 하면 끝나는데 그렇다고 얘가 앞에도 편하게 못 가죠. 바로 옆에 이 9번마 대치라는 마필도 상당히 발빠른 마필이고요. 안쪽에 있는 6번마 골목 여장이라는 마필도 빠릅니다. 5번마 남송이도 빠르고 이 10번마 대륙질주가 편하게 선행을 나가면 한 바퀴 버틸 수 있겠지만은 선행을 뺏기고 시종일관 외곽으로 밀려돌면 이게 불안한 인길이로 갈 수가 있겠다. 그래서 10번마 대륙질주가 대가리가 팔리는데, 자 대륙질주를 뒤로 돌려놓고요. 자 오늘 우리 첫 번째 승부처는 자 제주 이경주죠. 자, 첫 번째 입급인데요. 자 예측권 10장 한방 때리는 달러박스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10번마 대륙질주를 뒤로 돌려놓고 자 요놈을 이길놈 또 조철이 한 마리 싹 골라놨으니까요. 자 요놈에 붙여서 아나짜리 중배당 완짱이 먼저입니다. 달러박스에 중배당 완짱이 먼저고 10번마 대륙질주는 받치기로 안고 가면서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 뭐 짭짤한 배당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준비한 거 무조건 깔끔한 적중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으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주였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첫 번째 부산 제주 메인 승부 4경주가 되겠습니다. 4경주 자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고요. 자 4경주 자 우리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역시나 1경주와 마찬가지로 불안한 인기 1위가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첫 번째 메인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박성광이가 기승을 한 6번마 캡틴 파도입니다. 자 이 캡틴 파도 박성광이 과인기도 좀 있죠. 물론 직전 경주에 입상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직전 경주 인기 6위였어요. 다른 마필들이 견제를 별로 안 했다는 얘기죠. 막상 박성광이가 탔을 때는 좀 성적이 안 좋았었는데 자 이번에 부담 중량 58kg까지 올라갔고 외곽으로 밀려 있고요. 역시나 이 마필 역시도 선행을 좀 앞에 편하게 가면 더 뛰겠는데 안쪽에 1번 봉성역을 발빠른 마필이 앞에 있고요. 5번마 현무진이라는 마필도 선행력이 좋은 마필입니다. 얘가 선행 까고 나가기가 영 깝깝한 그런 편성이란 얘기입니다. 기복이 좀 있어요. 6번마 캡틴 파도. 자 그래서 자 이번 경주 오늘 과감하게 4경주를 첫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메인 승부 이 상한가 가는 거죠. 상한가 갑니다. 자 6번마 캡틴 파도 남들이 다 대가리 놓고 사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너나 많이 사거라 해놓고 자, 요 역시나 4경주 역시도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한 마리. 요거 6번마 부담중량 올라간 이 캡틴 파도 정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 여겨지는 요놈을 놓고 중배당으로 요것도 한방 예정을 하고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6번마 캡틴 파도가 들어오면 조금만 먹는 거고요. 자, 캡틴 파도가 부러지는 순간 우리는 망관의 항구라를 하는 거다. 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제주 4경주예요. 박성광이의 6번마 캡틴 파도를 좀 불안하게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중배당으로
멋지게 상한가방 때려낼 테니까요. 예측권 20장 제주 4경주 메인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후반부 승부예요. 제주 후반부 8경주와 9경주인데요. 자, 이 8경주는 말이 필요 없죠. 제가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풀어드린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수요 프레시에서 아나짜리 두 놈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고 중배당 고배당으로 한번 노려본다 말씀을 드리면서 수요 프레시에서 마번도 다 공개를 했고 작전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자, 요거 8경주 오늘 세 번째 승부처인데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한 놈 공개 추천했죠. 공개 추천 경주입니다. 공개 추천.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여러분들께 다 깠습니다. 자, 프레시 라이브 어제 방송한 프레시 라이브를 꼭 참고를 해주시고 직전 경주 탐색한 한 놈 안 갔다는 얘기죠. 직전 경주 탐색성 경주를 했던 한 놈 요 놈을 대가리로 놓고 공략을 하는 경주다. 이렇게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여러분들께 방송을 해드렸으니까 어제 수요 프레시 안 보신 분들 꼭 프레시 라이브 찾아보시고 좋은 마법 많이 있으니까요. 참고들 많이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8경주였고요. 자, 오늘 제주 마지막 9경주 메인승부, 두 번째 메인승부입니다. 자, 제주마 2등급 1110m 핸디캡이고요. 레이팅이 81에서 100점까지입니다. 자, 이번 경주 불안한 인기마를 좀 꺾고 찍어먹기로 마무리를 하는 제주 9경주입니다. 예측권 20장 1000만원 상한가방 때리는 그런 경주인데요. 1번마 오라돌풍이죠. 1번마 오라돌풍. 뭐 한영민이가 타고도 널널하게 대가리 요번에 문현진으로 바뀌었는데 부담중량이 좀 다소 높아졌죠. 하지만 이 정도는 극복할 수 있는 능력마다 직전 경주도 딱 이길 만큼만 이겼던 마필입니다. 뭐 여력이 없었던 게 아니고요. 이길 만큼만 이겼다. 1번마 오라돌풍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후차권이 이놈 저놈이 상당히 많이 팔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제주 9경주가 두 번째 메인. 자, 상한가 가는 그런 경주인데요. 자, 1번마 오라돌풍 놓고 들어갑니다. 뭐 현장에서도 인기마로 팔리겠지만은 자, 문제는 후착인데요. 자, 4번 마량부터 해가지고 일사심리 어정적기 한백챔프 문무태왕 한 5마리 접전으로 보입니다. 5마리 접전에 제가 어제 백판짜리 한 놈 또 말씀을 드렸죠. 아예 안 팔리는 백판짜리 한 놈이 있고 여기는 불안한 인기마 필들이 두 마리가 있다. 불안한 인기마 얘네들을 꺾어내는 게 승부의 포인트입니다. 자, 찍어먹기 승부라 그랬죠. 자, 찍어먹기 승부에서는 막권수를 압축을 해야 먹고 남을 게 있는 게 바로 찍어먹기입니다. 자, 요번 9경주
오늘 최대 승부처 제주 메인 승부 구경주는요. 1번 마 오라돌풍을 놓고 자, 벤츠한테 찍어먹기.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꼽고 갑니다. 때리고 바치기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구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목이 아파가지고 자세하게 좀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못 해드리는 거좀 죄송스럽고요. 간단하게 요지요지만 말씀을 드리고 가니까 목이 좀 빨리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고요. 특히 월 정액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한 달에 20만 원이죠. 반값 정도 할인이 되는 겁니다. 하루 3만 원씩 4주문은 36만 원인데 월 정액으로 신청하시면 20만 원입니다. 월 12회 기준이고요. 월 정액 신청하실 분들은 저요 아래 빨간 계좌 참고해 주시고 일반 문자도 위에 계좌가 있으니까 두개 아무거나 사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문자 신청 가능하면 하루 전에 해 주시고 뭐 밤늦게 새벽도 상관없습니다.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부산 경마 첫 번째 승부처 1경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국산 육군 1000m 별정 A형 2세 마필 루키들 게임이죠. 자, 상금이 3,300만 원인데요. 자, 위현명 기수가 지난주에 복기전을 치렀는데 역시나 위현명이었죠. 대상 경주 우승도 하고 이번 경주 신마 게임입니다. 2번 마 컨트롤러에 기승을 하고 있는 위현명 기수의 2번 마 컨트롤러. 1000m에서 단거리에서는 뭡니까? 선행 가는 게 장땡이죠. 혈통도 괜찮아요. 콘코드 포인트 자만데. 자, 2번 마 컨트롤러 위현명 기수입니다. 위현명 기수가 잘하는 거뭐 있어요? 그냥 앞에 조지고 나가는 거죠. 컨트롤러는 요번 경주 선행 출하에 나가는 거다. 선행마가 많아요. 뭐 5번 그레이트 보이, 6번 한강 크레스, 10번 베스트 프라임, 11번 마이웨이 뭐 많이 보입니다. 발빠른 놈들이. 하지만 2번 게이트에 유현명이가 양보할 일이 없죠. 차라리 불리해진 거는 외곽에 선행 마필들이 더 불리해졌는데. 자, 이번 2번 마 컨트롤러 대가리 놓고 갑니다. 물론 요즘 부산에 안쪽 주로가 좀 진상이죠. 주로가 무거워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안쪽 주로 애들이 고생을 좀 했는데, 뭐, 뻔히 알고 있는 위현명 기수가 안쪽을 고집하진 않을 겁니다. 선행 한 바퀴 쭉 잡아가지고, 외곽 주로를 잡아타면은 충분히 2번 마 컨트롤러, 위현명이 정도면, 외곽에 선행 마필들이 따라 붙는다 그래도 충분히 따돌리고 1코너를 돌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1코너 돌면 2코너, 3코너, 4코너 해갖고 그냥 끝나는 거죠. 자, 2번 마 컨트롤러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요. 자, 후착 찍어먹기 한 방이 들어가는데. 자, 1번 마 블랙스프링 김동영이가 최저 배당이 가고 있어요. 자, 물론 능검시에 상당히 여유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 요놈은 선행 경합을 할수 있는 그런 놈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가야 되는데 1번 블랙스프링이야말로 1번 게이트가
독약이 될 수가 있다. 이 안쪽 주로에서 갇혀버리면은요, 외곽의 말들이 다 넘어오면, 요 일본마 블랙 스프링이 지금 최저배당 대길이로 가는데, 자, 저는 요 놈이 불안한 마필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 2번마 컨트롤러를 대가리로 놓고요. 1번 블랙 스프링은 현장에서 받치기 이상 보이질 않습니다. 잘해야 방어 막건이나 좀 해놓고 정작 노리는 놈은 자, 따라가도 되는 놈. 따라가도 되는 놈. 요 놈에다가 완장으로 한 방 조집니다. 그 놈이 배당을 통통하게 먹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한 방을 때립니다. 1번마 블랙 스프링은 들어오면 본전만 한다. 자, 요렇게 예고를 드리면서 찍어먹기 일경주 상당히 짭짤한 호배당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재밌는 승부가 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일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 메인 승부가 2경주 그리고 6경주 두 개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자, 요거 부산 2경주가 오늘 좀 고배당을 한번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경주인데요. 그렇다고 뭐 50배, 100배 막 이런 고배당이 아니고 중고배당입니다. 국산 육군 1200 별정의 이형입니다. 기복 마필들의 접전인데 1200m 단거리 제가 항상 그러죠. 절대로 쉽게 안 끝난다. 자, 요번 경주 대가리로 팔리는 마필이 바로 1번마 닥터 케인입니다. 1번마 닥터 케인이 대가리로 팔리는데 자, 이 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입니다. 이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인데요. 요거는 예측권 20장 제대로 한 방 딱 걸렸습니다. 상한가 한번 가야죠. 자, 1번마 닥터 케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닥터 케인. 자, 유연명 기수가 탄데 능검시에는 은경이가 좀 꼭 잡고 탔어요. 1경주도 유연명이고 2경주도 유연명인데 얘는 그냥 대가리 까고 나가는 겁니다. 직전 경주에도 앞선 전개로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한 가지 흠이라면 직선에서 약간 안쪽으로 기대는 모습을 보였죠. 거리도 좀 늘고 그래서 좀 불안한 거 아니냐. 자, 유연명 기수가 편하게 앞방을 까는 순간 기대는 거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 내주로가 앞만 무거워도 앞방 까는 순간 이 안쪽 주로를 안 타고 그 옆 주로를 분명히 타고 갈 것이다. 유연명이가 뭐 똑똑한 기수이고 고참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그 정도는 알고 기승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 1번마 닥터 케인을 놓고요. 예측권 20장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가는데요. 요거는 뭐 그냥 제대로 한번 걸렸어요. 자, 오늘 두 번째가 아니고 첫 번째 메인 자, 요거 예측권 20장짜리 한방 제대로 한번 찍어 먹을 테니까요. 자, 지금 3번마 콜롬비아 챔프가 최저배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콜롬비아 챔프 직전에 가능성을 보여줬죠.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4착으로 올라왔죠. 4착으로. 그죠? 콜롬비아 챔프. 자, 신윤섭이 뭐 1kg 부담 중량 덜어냈는데 자, 3번마 콜롬비아 챔프가 꾸역꾸역꾸역
물론 2세 마필로서 조금 더 잠재력은 있지만 이번 경주 단거리 1200에서 때리고 올라오는 데는 대끼리가 좀 부담스러운 마필이 바로 3번 마 컬럼비아 챔프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 경주는요. 외곽 타고 들어올럼에다가 한방 때립니다. 1번 마 닥터 케인은 대가리고요. 1번 닥터 케인을 놓고 외곽 선입으로 전개를 꾸리고 올라올럼. 앞에 가는 놈들 보내놓고 무리하지 않는 외곽 선입으로 따라 붙을 놈 중에 한 놈. 조철이 골라놨기 때문에 그놈에다가 예측권 20장. 자, 벤츠한데 시원하게 한방 때립니다. 아마 글쎄요, 제 생각에 1번 마 닥터 K에 붙여서도 아무리 못해도 30배 내외는 나올 것 같아요. 거의 백판성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한 20배 이상은 나올 거다. 한 20배에서 30배를 노리면서요. 자, 1번 닥터 K를 놓고 자, 부산 이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겠고 상한가방 멋지게 한번 때려낼 테니까 자,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자, 부산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파이널 메인이죠. 부산 6경주. 부산 경주는 1경주, 2경주 초반에 두개 붙고 마지막 후반부의 6경주 승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최대 승부처 중에 하나인데요. 혼합 4군의 1600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고요. 자, 요거 6경주는 은근히 혼전입니다. 입상 가능성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은데 9번 마 황후파이터라는 마필이 또 고맙게도 올 대가리로 또 반짝거리고 있습니다. 조철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는 올 대가리짜리들 숱하게 부러져 나가죠. 자, 9번 마 황후파이터가 대가리가 팔려요. 자, 서승훈이가 탔고 직전 경주에도 인기 3위 팔렸다가 부러졌는데 저는 직전 경주가 최선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별로 경주 뭐 그렇게 꼬이게 탄 것도 없고요. 출발이 괜찮았는데 잡고 한번 타봤죠. 여기도 그렇게 탈 수밖에 없어요. 외곽 게이트에 57kg 부담 직전 경주에 이빠이라고 봅니다. 직전이 이빠이다, 결론은. 남들 다, 너도, 나도, 쟤도, 걔도, 전부 9번 황후파이터를 대가리 놓고 때릴 때, 자, 우리는 9번 황후파이터는 잘해야 받치기로만 보내놓고, 자, 우리 오늘 두 번째 마지막 메인 승부가 들어가는 겁니다. 6경주, 자, 요거, 중배당 적중을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 두 번째 메인, 예측권 20장, 깔끔하게 한번 때려보자고요. 9번 마, 황후파이터만 부러지면 우린 대구라의 현장이 될 것이다. 자, 불안한 인기 1이라 그랬습니다. 직전이 최선인 걸음 같다. 불안하다. 잘해야 받치기 막건으로만 간다. 달라박스 대가리에 아나짜리 한방 시원하게 때려놓고요. 9번 황후파이터만 현장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부산 6경주 오늘 최대 승부처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비가 많이 옵니다. 아주 미나리 밭인데요. 서울, 부산, 제주 다 말할 것도 없이 전부 비가 많이 오는 주로기 때문에 평소보다 배팅 금액을, 루틴을 좀 한번 지켜보자. 배팅 금액을 평소보다 조금 작게 가져오셔라 라고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2023년 7월 14일 금요일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 마치고 자, 여러분들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